대파. 뭐 제가 딱히 이끌어갈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고추장, 더욱더 고추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좀 많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 선수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국외 훈련 기간 동안에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예년보다는 더 선수들께 더 잘 어울려줄 것 같아요. 일단 동계훈련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공을 많이 끌어올렸고, 또 경기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뭐 경기를 준비하는 데 대해서 부족한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냥 한국 갔을 때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계훈련 이제 포르투갈 가면서 이제 거기서 한국 음식 잘 못 먹다 보니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때는 선수들이랑 바로 한식 먹어갔다고.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팀적으로 있는 목표가 있는 만큼 팀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첫 경기를 보시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고, 또 선수들도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 훈련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ACL 본선 첫 경기부터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팀에 합류한 지 아직 10일 안 됐는데, 네, 적응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했고, 팀원 형들과 동생들이랑 잘 어울려서 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요. 올해 조금 이제 많이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감독님께서 선호를 하셔갖고, 네,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도 조금 무서운 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시고 무섭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종규 좀 많이 까불더라고요. 종규는 알고 있어갖고 종규랑 같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데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가 얘기할 에피소드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제가 웬만해서는 좀 다 사람들이랑 고루고루 친해진 스타일이라 다 그냥 고루고루 친해지는 거.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또 팀적으로 일단은 제가 FC 서울이랑 팀으로 이렇게 1년 왔는데, 또 좋은, 저 또한 또 좋은 모습 보이고, 팀으로 이렇게 잘 뭉쳐갖고,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FC 서울을 오게 된 한승규입니다. 11일 날 이렇게 경기가 미뤄져서 이제 경기를 18일 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좋은 모습으로 될 테니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요? 롤리는 것 같은데,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녕. 대파. Well, my goal. I'm not sure if I can say we can win something, but we definitely we have to try. We need a lot of young players who need experience. So playing three competitions will give them a lot of experience opportunities. We have many games, so we have make rotations, rest, injuries, yellow cards. So it will be a good experience for them. So in the future, the club and the team will be much better and stronger. We are training to play more offensive, more attractive football. So I don't know. I don't know how can I say a number.
We just signed Adriano, we have Alex, Tuyong. I think we have pretty good strikers. I just hope that we can make much better goals than much more goals than last year. Fans,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there, even though we didn't start yet. But I know you will be there this season. I can tell you we all work very hard in training. We want to show you our best. So see you soon at the stadium. Thank you and fighting. Bye bye.